제2회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이제 4강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부전승으로 올라왔던 쿨잼. 자, 전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룩스를 상대로, 아, 루니께서, 그쵸. 저번 리그를 생각해보니까 루니랑 룩스가 또 게임을 했었던 것 같네요. 이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번 리그에서 루님이 쓰러뜨리고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랬는데 룩스님이 전세계 1위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패패 승승승으로 루님이 오늘 4강 왔습니다. 심지어 4강 오자마자 다른 게임하러 갔다 놀러갔다가 이번 경기도 지금 지각해가지고 황급히 캐릭터 골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원피스 버닝블러드에 아주 자신감이 뛰어난 선수예요 지금. 나는 연습 따윈 필요 없고 그냥 게임할 때만 오고 이거 4강하고 또 결승 기다릴 때까지 게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선수가 나 있죠. 되게 재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뭐 잘하면 장땡이고요. 자, 쿨잼이 정의구현 가야겠습니다. 방금 영규님과 게임했었던 영규님의 등급과 똑같은 등급이야. B3. 자, 쿨잼이가 룬님의 경기 4강전 오전 3선승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볼까요? 서포터로는 조금 다르네요, 지금. 인정 참교 가야 돼? 과연 쿨잼이 여기서 정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서포터가 안 보일 테니까. 자, 쿨잼님은 상디 그리고 코알라 그리고 크래기를 골라주셨고요. 자, 룬님은 노우에. 시작하자마자 각성이에요. 지금 딱 보면 열매 저기 있었죠. 보이디 로저의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각성을 가긴 했지만 룬 정의 구현 당하네요. 아, 룸룸 열매. 이거 각성 기술이거든요. 들어갈까요? 아, 들어가네요. 자, 그러나 체력적으로는 지금 쿨잼님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아, 상대 지금 발컨하다가 털렸네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자, 좋습니다 쿨잼. 로우를 골랐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평타를 바라보고 골랐다고 봐야 돼요. 로우는 유레카님도 그랬지만 열매 룸 공간 한 번밖에 못 열거든요. 진짜 여기 어렵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경기를 쿨잼이 보여주고 있네요. 크랙이. 자, 좋고요. 자, 구속 기능까지 써주면서 쿨잼 좋습니다. 아, 이직거리 많이 했었는데 룬님이 여기서 가드 브레이크까지 완벽하게 상대가 어떻게 게임할지 알고 있어요 쿨잼. 오, 야, 쿨잼 잘하는데요. 그러나 룬 갑니다. 아, 그러나 루피 누웠어요. 나오는 상대 땄죠. 쿨잼님이 이거 한번 체력이 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각성 간다. 맞으면 죽습니다. 아, 능력 공인하는 룬 좋아요. 그러나 각성 기술은 공인 못합니다. 자, 여기서 절대 쉬면 안되고요. 이렇게 된거 원거리 가야됩니다 룬님. 원거리 가야돼 원거리. 자, 구름 만들고 원거리 가는 수밖에 없어. 구름 만들면서 구름 사이로 자신이 도망갔어요. 저기를 일부러 유인한거죠. 상대를 바운드 상태에 두고 여기서 각성 기술 들어가네요. 야, 이 선수 좀 그릇이 되네요 쿨잼. 야, 이 사람 좀 크랙이 장인이네. 크랙이 장인. 좋아요. 크로코다일. 야, 쿨잼. 크랙이 장인을 보여주면서. 야, 지금 완벽하죠 이거. 철권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에서 바운드 상태 완벽한 각성 기술. 야, 거의 원피스에 누가 바운드 만듭니까? 횡이동을 피해버린다면 뒤따서 때리지요. 아, 그러나 오늘 쿨잼님, 예스잼인데요 이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경기를 쿨잼님 가지고 오네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 경기. 룬님은 아까처럼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뭐 전 세계 랭킹 1위도 패패 승승승으로 이겼는데 말이죠. 한 경기 내줬을 뿐입니다. 역전하는 거 뭐 그렇게 지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특유의 웃음소리 있거든요. 막 약간 정신 나간 목소리. 그러면서 아마 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1-0으로 어찌됐든 쿨잼님이 앞서 나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선수들이 레디가 빨라. 화난 것 같아 둘 다 약간. 가끔 유저들이 레디를 빨리 누를 때는 남자의 성질이나 승부욕을 조절 못할 때 빨리 눌러요 사실. 자, 자 룬님은 마르코의 그리고 사보 그리고 쿵푸루피를 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골디 로저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각성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버닌 게이지 다 찬 상태로 진행하고요. 자막이 비어있다고 지금? 아 미안하다. 이게 왜 비었지? 미안해. 이게 왜 비었다냐. 미안해. 생각하지 못했네 내가. 자 일단 시작했고요. 능력을 봉인당기 했기 때문에 그래도 능력 봉인당해도 마르코 쓸만하긴 해요. 일단은 대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잡혔고요. 들어가는데요. 아 이거 가드브레이크 기술인가 아마 그럴 건데 상당히 아프죠. 와 끝났어요. 아니 살아남았네요 마르코. 이거 와 마르코 끝냈어요. 아니 쿨잼님 상당히 그릇이 돼요. 끝내기까지 이어준다라는 거는 정말 리그에서는 가장 필요 요소거든요. 자 좋습니다. 아 이것도 당하나요 지금 룬? 완벽하게 당하는데요. 아니 캐릭터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능력까지 봉인당하고 사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횡이동 서로 횡이동. 그러나 이번에 룬이 횡이동을 이겼습니다. 상대가 횡이동하는 거를 다시 0으로 땄죠. 자 루피 싸움에서 횡이동 당했습니다. 자 좋아요. 게틀링 나오죠. 자 매그눈까지 들어가고요. 아 지금 룬 상대의 능력을 봉인했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 자 이거 좋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룬 연습이 안 돼있죠 지금. 저기 빗나갔어요. 저거 맞으면 데미지가 반 이상이 날거든요. 저 유레카님 정말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또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쿨잼 체력 보십시오. 한순간에 날 수 있는 쿵푸루피에 저게 정말 무서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룬님 조심해야 돼. 지금 상대가 신화를 썼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자 원걸즈 일부러 밀어내고 있어요. 그냥 평타 때리다가는 자신이 구속된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일단은 시간을 끌어주면서 자 뒷다이면 큰일 납니다 룬. 이거는 근데 크래쉬 맞을 거예요. 들어가지요. 자 룬 체력 하나밖에 없고요. 자 가까이 있는 쪽이 사보가 룬입니다. 자 멀리 있는 사보가 쿨잼이고요. 쿨잼 이거 한번 밑으로 슬라이딩 해왔는데 그러나 룬!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옆으로 피해서 쿨잼 그렇죠 들어오죠 대시. 자 패기로 그러나 당합니다! 이야 이걸 쿨잼이? 이건 지금 우연이 아니거든요 지금? 와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엉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라운드 거리 나와야 되는 그런 별풍이었어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부엉이님. 어제도 진짜 영화 스포하지 말라고 별풍선 200개 쏴주시더니 고맙습니다. 오늘 100개까지 또 입막음 용으로 어저께 쏴주시더니 오늘도 정말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되는 거죠. 룬님이 룩스님을 상대로 패패 승승승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쿨잼님 상대로 패패 승승승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쿨잼을 잡으면 쿨잼이 전세계 1위가 되는 건가요? 뭔가 이게 아닌데 숨어있는 한국 유저들은 진짜 전체적으로 못하는 유저가 없네요.
대전 게임은 역시 칸코쿠다. 자, 세 번째 경기 레디 주신 겁니다. 자, 라스트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매치 포인트까지 몰아 넣었습니다. 꿀잼. 어? 스몰 애기 대 스몰 애기. 스모크를 저렇게 골랐다라는 거는 원거리전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룬 절대 이 경기는 져선 안 됩니다. 쿨잼 역시나 구속 서포트 있고요. 히나. 자, 이렇게 오른쪽 밑에 있죠. 상대 능력을 봉인하는 서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룬님은 에이스의 쟤는 진짜 이름 모르겠다. 알려줘도 모르겠어. 외워지지가 않아. 쿨잼님은 스몰에기의 샹크스의 풍프루피네요. 섬 다제스 선빵 싸움에서도 근데 지금은 이겼어요. 와, 지금 룬님 행위도에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에이스는 룬님 거였죠. 자, 좋습니다. 뛰어주고요. 아, 이거 제가 볼 땐 조금 무콤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능력을 써가지고 로기아 능력을 써서, 그렇죠. 자, 둘 다 능력 봉인했어요. 그럼 결국 먼저 때린 사람 좋아요. 횡이동 좋습니다. 루언. 자, 여기서 한번 실력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계속 공중 공갑니다. 빗나갔고요. 자, 샹크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횡이동 해주면서 여기서 뭐하나요 루님 지금 너무 동작을 긴 걸 준비했어요. 자, 여유 부렸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이게 샹크스가 데미지가 정말 세게 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룬님도 어느 정도 콤보를 이어주다가 평타나 이제 기술로 지금 연계해주는 모습이죠. 저게 아무리 무콤이라 할지라도 무콤이라 보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 우리 가드 브레이크 맞은 것 같죠 지금 룬. 자, 어시스트 크래시 나옵니다. 아, 이거는 바지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체력 많이 달긴 했네요 지금. 자,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요. 야, 이거 룬 체력이 한 명밖에 없다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와, 거기다가 지금 나갈 때 스모레기로 묶었어요. 기술로 그 다음에 샹크스로 바꾼 거예요 지금. 와, 무너집니다 룬. 이거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잼. 아, 망했어요 룬. 자, 글쎄요, 어시스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캐릭터가 혼자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왕따 룬 마무리 당합니다.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요? 3대 0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숨은 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정확히 조금 더 이제 결승전까지 봐야 되겠지만, 대단하네요 굴잼님. 이거는 숨은 고수인 건지는 아직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평소에 원피스를 많이 했던 유저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인상을 제대로 받았어요. 연계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크랙이 상당히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쿨잼님께서 룬님보다 결국 3대0으로 룬님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쿨잼님. 그리고 룬님은 아마 이제 새로운 게임하러 또 가실텐데 좀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금방하러 나도 같이 갈라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저승 가서 기다려도 아니고. 별풍은 묻지 않았어요. 별풍보다 리그, 별풍보다 방송, 별풍보다 유튜브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해설자로서 해설을 하고 리액션하는 게 옳다 봅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부엉이님. 오늘도 역시나 별풍선 200개 아리가또. 자, 다음 경기는 유레카니가 영규님의 경기 4강전 두 번째 매치 가보도록 하죠.
다음 팟에서는 뭐 지금 반응이 안 좋네요. 집에 가라, 꺼져라, 그쵸? 약간 이런 느낌. 항상 대전 리그는 지는 사람도 응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룬님은 까도 됩니다. 자, 다음 매치는 유레카니가 영규님의 4강전 매치입니다. 아 글쎄요, 일단은 지금 전세계 랭킹 1위 떨어졌고요. 그리고 룬님이 또 떨어졌고요. 쿨잼님이 올라왔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쿨잼님이 랭크가 B3였단 말이죠. 오늘 B3 라인끼리 결승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영규님도 B3인데 영규님도 약간 노력파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랭크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유레카밖에 남지 않았어요, 랭커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영규님도 같은 레벨인 B3로서 한번 진짜 결승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한 경기도 안 내줬습니다, 쿨잼님은. 영규님도 가능해요. 못하라는 법 없죠. 그리고 유레카님은 진짜 긴장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절대 한국인들이 아무리 랭크가 자신 높다 할지라도 만만한 상대는 없다라는 거죠. 자, 유레카님과 영규님의 4강전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지금 뭐 서포터 가득 채워서 오는데요. 서포터 구성을 보니까 3명 다 채웠거든요. 양쪽 다. 그렇다면 이거는 캐릭터의 가성비가 좀 좋은 거라든지 캐릭터는 약간 좀 저렴한 캐릭터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룬님 수고하셨고요. 본인 경기엔 영혼이 없으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영규님은 사보에, 그리고 나미, 그리고 로빈이 있네. 지금 순간적으로 유레카니 혹시 상디 있나 봤네요, 제가. 그리고 루피랑, 그리고 아오키지, 그리고 쿠마가 있는데요. 자, 능력 뽑기 썼고 유레카. 아, 이거 데미지 작살나는 기술이에요. 아까 룬님이 실수했던 기술이죠. 룬님이 오지게 못 썼던 기술이거든요, 저게. 야, 유레카님 이걸로 마무리는 원콤 때려버렸어. 추가 데미지 나오면서. 자, 그러나 이건 좋습니다. 아오키지 상대로. 그렇죠, 이거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추가 옆으로 피했고요. 저 기술은 좀 딜레이가 길기 때문에 아마 유레카님은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으로. 그렇죠, 평타 쪽 위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영균 지금 메로메로 안 썼어요. 자, 이거 루피짱.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설마. 지금 잡기를 당하는 와중에 그렇죠. 잠깐만, 교대가 안 되는데 지금 영균님이. 이제 교대가 되네요. 이런 설정인데 쿠마한테 맞으면 날아가서 일정 시간 동안 교대가 안 되네요. 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데미지가 오져요. 개인적으로 진짜 저게 만들어낸 콤보예요. 참고로 있는 콤보가 아닙니다. 기술로 알려주는 콤보가 아니죠.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콤보인데 저게. 저거 그렇죠, 지금 렌진이 말하는데 저거 싹 다 맞으면 KO 된다고. 진짜 저런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얼마나 캐릭터의 분석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쿠마에게 3명 다 맞으면 그냥 KO가 된다고? 저 기술이 사기라는 게 아니라? 좋네요, 유레카. 자, 영규 남은 건 이거밖에 없... 날라가는데 이거 날라가면 어떻게 되나? KO 되는 건가요? 이럴 수가. 쿠마는 그냥 한번 날려보내면, 그러니까 체인지 해주는 캐릭터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네. 그리고 그 날라갔던 캐릭터는 만약에 체인지가 된다면 잠시 이제 서포터 공간에서 쉬고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캐릭터 없으니까 말이죠. 야, 쿠마가 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네. 왜 쿠마 고른지 알겠네. 적어도 캐릭터 한두 개 봉인. 아니면 진짜 즉사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날아다니는 거야? 저거 맞으면? 날고 있는 거지, 행콕? 아, 진짜 재밌네요. 원피스 버닝 블러드는 진짜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가 씹똥망인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하나만 있으면 노잼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잘 쓰면 이겨. 얘가 이걸 써도 나는 이걸로 또 밀어버릴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1대0으로 유레칸이 가지고 옵니다. 저게 뭐 근데 금지 캐릭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밸런스가 안 맞는 카드는 언제나 대전 게임이 있습니다. 원피스 버닝 블러드는 점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포터 캐릭터를 이제 맞추는 그런 점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이 게임이 원래 맞는 거예요. 자신이 조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약하고 강한 거를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그쵸, 좋은 캐릭터를 고르면 서포터 많이 못 나와. 근데 지금 보면은 서포터를 3명까지 넣고 우리 서포터 가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그에서 토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현재 유베카님은 루피에 그리고 키자루 네 바제스를 넣어줬고요. 자, 연기님은 글쎄요 지금 말이죠, 히나와 함께 버기 조합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당하네. 유레카님이 뭐해? 아, 영균이 능력 봉인돼가지고 잡기를 못했네요. 저 기술이 에런 동그라미인가 그런데 능력이 봉인되는 바람에 지금 상대를 잡아두고 제가 많이 쓰는 짓이죠 저거. 안아주는 게임. 유레카님 확실히 머리 좋아요. 자, 지금 위험합니다. 버기는 안 쓰는 게 나아요, 유레카님한테는. 와, 횡이동 죽이네요, 유레카님. 아, 이 사람은 원피스를 하고 살았네, 그냥. 횡이동을 보면은. 그쵸. 상대 탈을 계산하면서 완벽하게 때리잖아요, 지금. 그쵸. 야, 확실히 잘하네요, 유레카님. 기다리고 있다 날려버리고 말이죠. 완벽하게 지금 몸이 배어있네요. 아, 이건 좋아요. 자, 영균이 그리고 추가타 때릴 때 여기서 행위동 안 당하게 조심해야 돼. 행위동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되고요. 아, 당했어요. 행위동은 아니었지만. 자, 날아갑니다. 자, 유레카 지금 행위동 하는 건 영균 잘 땄어요. 원거리 때려주고 추가타, 추가타, 그렇지. 자, 능력 봉인당했습니다. 영균 이런 평타밖에 못 가고요. 막히면 횡이동합니다. 아, 영균도 지금 예측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옆에 평타를 때렸는데 유레칸이 점프로 상대 평타를 때린 다음에 들어왔어요. 와, 진짜. 와, 지금 이거는 영균님 예측하고 일부러 상대 횡이동할 거를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영균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영균이 이거 오른쪽으로 오겠지, 영균님이 유레카님 오른쪽으로 오겠지 하고 딱 그쪽으로 돌아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유레카님이 이쯤 되면 상대가 내가 횡이동하는 거 눈치를 채고 공격을 먼저 하겠지 해서 유레카님 거기다 한수 위를 내다봐서 점프를 뛰고 거기서 영균님이 헛손질을 했어. 근데 헛손질이 끝날 때 유레카가 내려와서 역으로 때렸다는 거죠. 이거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거 리그. 와, 대단합니다. 한숨 뭐 하나하나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런 거 하나가 연타 들어가기 때문에 무섭죠. 자, 이렇게 해서 유레카님이 두 번째 경기까지 가지고 오네요. 자, 오늘 결승전은 3대0의 3대0의 매치가 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유레카님 한 경기만 더 따내게 된다면 3대0으로 결승 가게 되고 쿨잼님도 3대0으로
일단은 결승을 가게 됐죠. 쿨잼님은 그렇게 됐고 유레카니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영규님 일단은 파이팅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그냥 점프가 된 거야. 의도치 않게 점프 버튼이 가장 아래에 있는데 거기를 의도치 않게 눌렀어. 갑자기 막 손이 미끄러져서 점프를 눌렀단 얘기네. 플스 패드에서 점프 버튼이 가장 아래에 있는데 이 열 몇 개 되는 버튼 중에서 그걸 실수로 눌렀단 얘기지? 여러분들 말은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 이요, 그르그르바이. 이완 코프인가요? 자, 영규님 이완. 아, 어차피 아니 근데 영규님 웃음 주는 거 좋은데 지는 거 모릅니다. 이완 코프의 로우. 하, 진짜 쓰기 어려운 카드들. 일단은 자신이 그냥 원 없이 게임하겠다 그런 느낌인데요. 아, 이완 코프 나오자마자 선빵 두들겨 맞고요. 마르코에게 공중 참교육 지상에서도 맞고 있습니다. 아, 참교육 제대로 봤네요. 진짜 유레카님 잔인한 게 말이죠, 영규님이 이거 쓰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능력을 봉인해버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면적이 넓네요. 예, 때리드가 많다라는 거. 자, 그 정도죠. 이완 코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영규. 그래서 대신 로우를 죽이네요, 이제. 그렇죠, 공중 어택까지. 로우는 일단 룸룸 열매를 못 만들면은 기술이 못 들어가는. 아, 그 와중에 이완 코프 사망했습니다. 한 대도 못 때리죠 지금 이완 코프. 때렸나? 아예 어떤 기술이 있는지 원피스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아, 이건 뭐 마르코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게임. 로우는 고수들도 잘 안 고르는 카드이기 때문에 안 고르는 게 나아요. 룸룸 열매를 발동하지 않으면 기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그쵸, 딱 그거거든요.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룸룸 열매 안에서만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기술이 안 들어가서 진짜 안 좋은 카드예요. 이건 좋네요. 자, 둘 다 능력 봉인은 각성. 야, 영균이 이거 무조건 가드하고 다니. 가드 브레이크 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 횡이동. 아, 그러나 유레카가. 그리고 코알라가 발을 거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 전에 죽겠는데? 아, 이거는 그냥 때려도 죽는데 각성 기술로 죽일 생각이네요. 나옵니다. 알랄라 코알라. 그죠? 와, 야무진데요. 원피스 그 자체다. 내가 바로 원피스 그 자체다. 유레카님 진짜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콤을 만들어 온다라는 거죠. 적어도 상대 체력을 70% 이상, 80% 가까이도 깎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기술을 연습을 해오기 때문에 이게 한 대만 맞으면은 뒤가 없어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3대 0으로 유레카님이 영규님 꺾어주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